아, 목격담 올려주세요. 난 하석진을 봤다.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한양대학에서나 헬스장이나 뭐 마트에서 봤다. 뭐 어디든 올려주시면 됩니다. 뭐 운동하는 헬스장 뭐 아니면 여행지에서 봤다. 이런 거 올려주셔도 되고요. 궁금한 점 올려주세요.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올려주시면 됩니다. 자, 스타를 읽다 다음 갈게요. 스타를 읽다 두 번째는 하석진 SNS에 이틀 전에 올라온 따끈한 게시물 중에 골라봤습니다. 여름맞이 비빔국수 도전. 목표는 팔땡 비빔면. 재료 고추장, 진간장, 사과식초, 설탕. 아, 괄호 열고 난 꿀 플러스 올리고당 썼음. 괄호 닫고. 매실청, 참기름, 다진 마늘, 소면, 골뱅이, 오이, 사이다와 후추, 소금 약간. 결과는 95% 흡사. 평소 요리를 좀 해서 드세요? 자주는 안 해요. 근데 이게 간단한 것들 이런 것들. 이건 별로 간단하지 않았어요. 아, 그래요? 오기로 정말로 만든 거였어요. 아, 그래요? 그 팔땡 비빔면을 보면 네. 항상 양이 약간 부족해요. 부족해요. 그리고 소스가 약간 부족해서 네. 이를테면 뭐 토핑, 오이라거나 그렇죠. 골뱅이라든가 넣으면 맛이 네. 연해져서 예.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. 아. 두 개를 끓이면 양이 너무 많고 아예 소스를 만들어서 넣자. 예. 예. 그래서 인터넷을 엄청 뒤졌어요. 예. 그래서 누가 뭐 비법이 여기 있네요 막 해서 올라왔길래 그걸로 한번 따라서 해봤는데 딱 비슷하진 않더라고요. 예. 그 뒤로는 이제 제가 조금씩 맛보면서 계속 아. 시행착오 하면서 만들어 봤는데 얼추 비슷해졌었어요. 와, 그래서 축하드립니다. 그거 맞추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그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은 그래서 초고추장을 조금 더 넣는다든지 초고추장에 설탕 약간 더 넣어서 그러니까 원래 그 팔땡 비빔면 소스에 플러스 초고추장 조금 더 예. 설탕을 넣는 그런 분들은 계신데 여기 이제 진간장도 약간 들어가고 예. 제가 이거 완벽하게 레시피가 완성되면 네. 제 SNS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. 이거 필요하거든요. 아, 근데 또 팔땡 측에서 항의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아예 아니에요. 예, 거기도 뭐 워낙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. 네, 아까 뭐 기사 보니까 20년 동안 뭐 지구 몇 바퀴를 돌 정도로 팔았다고. 그러니까요. 우리가 다 아는 예 비빔면이니까. 예. 그리고 만들어줬던 그런 뭐 요리 중에 친구들한테나 반응이 제일 좋았던 거 그런 거 있었을까요? 남자들한테라도 친구들? 사실 그 방송에선 제가 치킨 가스를 한번 네. 해줬었는데 그거는 그때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해봤던 레시피라서 해준 거고 네. 저는 사실 카레를 좀 맛있게 하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카레 어떻게 그냥 야채 볶다가 예. 볶다가 물 넣고 카레 풀고 다른 점은 없어요. 그거 다른 점은 없는데 아니 근데 거기에 사과를 넣으면 좀 맛있어요. 아, 예. 근데 나중에 사과는 빼내야 돼요. 아 그냥 향만 네, 그렇죠 집어. 향만 네, 그런 게 뭐 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 또 아 그럼 카레를 유독 잘 만든다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왜 본인이 만든 카레가 뭐 저는 맨 처음에 카레를 만들었을 때 네.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곰탕을 끓여서 네. 라겐 그 용기에다가 넣어놔요. 얼려서 저한테 주세요. 육수를 네, 그걸 이제 맨 처음에 물을 넣잖아요. 볶은 뒤에 네. 그때 그 육수를 넣어요. 곰탕 육수를 넣으니까 맛있지. 맛있죠. 그래서 맛이 좀 다르군요. 아니면 고기를 먼저 볶아요. 볶다가 야채를 넣어요. 그 돼지고기가 맛있나요? 소고기가 소고기가요. 소고기. 그러고 나서 물을 부으면 어머니가 주신 그 육수하고 맛이 똑같이 나서 만약에 어머니 주신 육수가 없으면 고기를 먼저 볶다가 야채를 넣고 물을 부으면 비슷한 효과가 나겠죠. 또 새로운 거 하나 알았네요. 적어가야지. 아, 별거 아닌데 이거. 그리고